4m 가까이 되는 두 번째 방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안방처럼 이렇게 드레스룸 꾸며놨죠. 강남 모델하우스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전실이죠. 키 큰 장으로 4칸, 벤치까지 모두 완비. 카페를 연상시키는 주방을 만들어봤어요. 와인렉도 있고요. 식세기도 추가로 드립니다. 널찍한 주방.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고급스럽게 안방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가요? 이렇게 불안경으로 시스템, 빌트인, 붙박이장 설치한 드레스룸이고요. 커다란 안방 4m. 파주에 이렇게 주차 공간 넓은 집이 있을까요? 맘먹고 주차하자면 4대는 못 될까요? 세대별로 3대 이상 주차 가능해요. 직구할 때 남아 TV, 직구할 때 남아 TV, 직구할 때 남아 TV, 하마 TV.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.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.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. 신축 빌라 전원주택.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. 파주 대원리에 위치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? 단독주택, 실내 그 스타일, 그 이상을 지향하는 고급 빌라 제가 지금부터 촬영해 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는 이 한 단지 안에 정말 여러 개 동이 있는데 모두 다 인테리어 스타일과 이 실내 평형수 다 차이가 납니다. 그 중에서 정말 고급스러운 타입, 카페 스타일로 제가 지금 지어진 이 집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 전실 자체가 아주 휘둥그레. 아, 일단은 의자를 놨는데 여기 크게? 벤치도 놓고 깨알같이 여기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들도 있고요. 키 큰 장으로 신발장 들어가 있는데요. 이렇게 분절된 장도 써보기도 했지만 키 큰 장이 완전 편하더라고요. 충고도 높긴 하네요, 진짜로. 템바보도 살짝 기댈까요? 일괄소등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. 삼연동 중문도 들어가 있는데요. 삼연동 중문이 너무 커. 들어와서 벽 보이고 실내 이렇게 관통해서 보이지 않는 구조. 프라이버시 보호되는 구조 좋잖아요. 자, 입구 쪽에 방이 두 개가 쌍둥이처럼 나열되어 있고요. 욕실 있고요. 그리고 주방 있고 안방 거실이 저렇게 딱 숲세권 녹색 뷰를 바라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39평 예상하시면 되겠고요. 3번방부터 보죠. 이렇게 비 오는 날 에어컨 틀어놓으면 좋은데 희한하게 이 집은요 이렇게 살짝 열어놓는데 집이 습하지가 않네. 이거는 근데 뭐예요? 이거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지금 박스를 이렇게 두고 계신데요. 에어컨 자체를 지금 장착하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시스템 에어컨 박스가 5개나 들어가는데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었겠다. 제가 이 가로 세로 폭을 재보니까요 2.9m에다 3m가 나와요. 꽤 길고 폭도 여유가 있고요. 바닥도 헤링본이 아닙니다. 강마루인데 요즘 이렇게 좀 트레인 크로스 이런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연출해봤어요. 원목 마루를 연상시키는 강마루라는 거죠. 여기도 템바보도 있고 뒤쪽으로 벽이 있고요. 간접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집이 너무 고급스러워. 이 인테리어 톤 정말 잘 맞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볼 건데요. 지금 제가 두 번째 방을 촬영하고 있는데요. 3번 방보다는 은근히 작은 것 같으면서도 작지가 않아요. 왜냐면 여기 안에 드레스룸이 있거든요. 드레스룸에 문을 열게 되면은요. 이 상태로 이 드레스룸 도어까지는 2.6m. 세로는 3m. 동일하고요. 안쪽 드레스룸 폭이 1m 정도 되니까 시스템 탱거 꽤 잘 들어가 있죠. 그럼 여기는 딱 침대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. 네, 침대만 놓으면 되고요. 뭐 책상 하나 정도 놓으실 수 있는데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수납장을 더 넣어놨어요. 이렇게 푸시 버튼 누르면요. 와, 수납 진짜 많이 들어가요. 이거 다른 집 가면 네. 좀 신발장 좋은 거 쓰면 약간 이런 느낌 나는데. 네, 이렇게 큰 규격으로 위아래로 상하부장 다 들어가 있고요. 중간에도 이렇게 띄움 시공 되어 있으니까 좋죠. 역시 모든 방에 에어컨 자체는 들어가요. LG 에어컨 백색 가전으로 유명하죠. 이제는 욕실을 볼 건데요. 욕실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주방하고 연결되는 일부에 또 수납이 존재하고요. 이런 것들도 손잡이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? 이 표면 처리 자체가 이렇게 기스가 안 나는 그런 재질이고요. 푸시 버튼 눌러서 깊은 수납이 또 가능하게 해놨어요. 매끈한 포쉐린 타일, 벽면하고 바닥하고 소재 동일하고요. 선반, 세면대 변기, 커다란 거울로 된 수납장 모두 들어가 있어서 좋네요. 그리고 무광 스테인리스로 샤워기를 이렇게 꽂아놓으면요. 이거 샤워헤드 역할로 해바라기 수전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이 집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공간 보셨고요. 이제는 아주 큰 공간들 위주로 볼 거예요. 주방 크고 거실 크고 안방 크고 이런 스타일이니까요. 자, 주방은 이렇게 카페 스타일로 꾸며봤는데요. 멀바우 상판 쓰니까 되게 아늑하고 편안해 보이죠?
요거 화이트 월바우까지는 좀 그래도 파주에서 볼 법한데 요 기둥 블랙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네, 여기도 흑경으로 연출을 해놨고요. 콘센트도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으로 맞춰놨고 전기 이렇게 콘센트 하실 수 있도록 다 맞춰놨어요. 약간 이 상단을 높여놨기 때문에요. 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거실에서 주방이 다 보이는 구조가 아니고요. 그리고 요 정말 카페처럼 연출해 놓은 것 같아요. 카페에서 이렇게 조리 공간 이런 식으로 해놨던 걸로 기억나거든요. 백조 싱크볼 크게 넣어놨고요. 여기 열 수 있는 환기창이 있는데 위에는 완전히 픽스 창으로도 마련해놔서 채광에 자신 있습니다. 3개짜리 쿡탑이 들어가 있고요. 여기는 식세기 넣을 수 있는 공간 따로 들어가 있고 하츠 후도 들어가 있고요. 하부장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. 그냥 일반 수납만 위치하는 게 아니라요. 수납창 그러니까 하부장도 되게 세분화해서 뭐 식기라던가 이렇게 수저라던가 이런 것들 편하게 넣으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. 광파업은 꼭 넣으셔야 될 거고 밥솥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역시 마련되어 있어요. 이쪽 라인에 상부장이 없다 보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고요. 와인을 설치하실 수 있는 랙, 와인 랙 따로 되어 있어요. 약간 좁은 무늬의 템바보드가 들어가 있었고요. 이쪽은 무늬 목시공도 고급스럽겠죠? 블랙하고 브라운하고 참 잘 어울려요. 다용도실이 매우 큰데요. 여기 자체가 폭은 와 거의 1.6m 정도 되고요. 이 안에도 수납을 또 준비를 해놨어요. 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운은 이쪽에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들어가고 전면을 탄성 코팅으로 다 처리를 해놨고요. 현대 LNC 이중창으로 제작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. 주방 꽤 컸는데 역시 아까 욕실 앞쪽에 이 면도 수납이고요. 이 안쪽 면도 수납이고요. 그리고 템바보드 그리고 흑경 위에도 또 덧 입혀서 고급스러운 처리를 해놨고요. 저는 원목마루가 아닌데 이렇게 트레인크로스 느낌으로 해놓은 이 강마루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정말 뭐랄까 이 집의 어떤 고급스러움을 한껏 더 높여주는 것 같은데요. 웨인스코팅으로 거실의 TV열 라인은요 길게 시공했고요. 요즘 이 전열교환기 없는 현장 찾기 어려워요. 고급 빌라 중에서는 외부공기, 내부공기 이렇게 순환 가능하고요. 시스템 에어컨 가볍게 돌려놨는데 무척 쾌적하고 시원하네요. 슬링팬도 톤을 맞춰서 우드톤으로 맞춰놨어요. 전체적으로 이 집은 화이트, 브라운, 그렇죠? 다크 브라운, 그리고 블랙 이 톤을 많이 썼어요. 고급스럽네요. 제가 지금 거실의 폭을 재봤더니요. 4m 35cm 그리고 거실의 이 길이 있죠. 이 카페 테이블 요곳에 이 벽 라인까지가 4.5m예요. 거실을 엄청 크게 쓰실 수 있는데요. 요즘 가구 사러 가보시면요. 정말 길고 커다라고 안락한 소파들 많거든요. 여기다 4인용 소파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고요. TV 요즘 홈쇼핑 보시면 뭐 80인치, 100인치 이런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. 그 TV 패널 부착하시면 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거실 답답하지 않도록 베란다 샤시로 제작을 해놨는데요. 앞이 숲이고 나무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. 여름에 시원하고요. 가을에 운치 있습니다. 겨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. 이제는 제가 실내에서 마지막 공간인 안방 보일러 들어갈 건데요. 입구 쪽부터 이제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붙박이장을 투명 유리로 브라운경으로 시공을 해놨고요.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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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트머리까지도 잘 해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수납 수납 수납. 최근에 드레스룸 파주에서 이렇게 잘 해놓은 곳 없지 않습니까? 안방 엄청 크네요. 4m에다가 3.2m니까 폭이 3.2m인데 길이가 4m라 거실만 하나요? 거실이랑 진짜 다를 게 없네요 그냥. 와우 미니 거실이네요. 에어컨 있고요. 여기는 100인치 전동 스크린 달려있는데 요즘 집에서 커다란 TV 많이 보시잖아요.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바깥에 거실에다가 TV 하나 설치하시고 이 안쪽에는요 이렇게 스크린 내리셔서 넷플릭스 뿅뿅 싸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역시도 이렇게 베란다 샤시로 되어 있으니까 거실의 전망 뷰 그리고 안방에서도 동일한 전망 이런 숙제권 전망을 계속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욕실인데요. 안방 욕실이 바닥은 화이트 그리고 벽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딸기 우유. 아 약간 연한 핑크. 제가 안 먹는 우유입니다. 바나나 우유, 딸기 우유. 세면대가 있는데요. 요거 절수 3등급 나오는 제품인 거고 역시도 해바라기 수저는 없는 상태로 샤워헤드로 이렇게 샤워를 대체하실 수가 있어요. 수납 공간 예쁘게 거울도 우드톤으로 다 마감을 해놓은 상태의 그런 집인 거죠. 아, 집 정말 우수하네요. 최근에 분양이 어렵다 뭐 이런 현장들도 있지만 이 현장은 매일매일 계약을 이어가고 있어요. 제가 오늘 촬영을 오는데도 여기 분양팀장님이 추르륵
뛰어나가셔서 고객분하고 계약서 쓰고 계시더라고요. 그 이유를 아마 영상으로 지금 느끼신 것 같은데요. 제가 자세한 분양가랑 실입주금 대출 조건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, 오늘 제가 파주 대원리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 소개해드렸는데요. 영상으로 아직 한 번도 촬영을 하지 않은 타입이었어요. 왜 촬영을 나왔냐면 여러 호실이 지금 계약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고급스러운 집이라서 촬영을 했어요. 여기는 총 13개 동의 대단지로 조성이 된 곳이고요. 각 단지마다 5개의 단지가 있는데 인테리어 스타일 그리고 평형 구조 자체가 다 다릅니다. 오셔서 정말 맛집에서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 골라 드시는 것처럼 내게 마음에 드는 집을 이 단지 안에서 고르실 수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. 파주 대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인근에 초, 중, 고 모두 위치해 있고요. 자차로는 설문항시 인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차로 파주, 고양, 일산 그리고 서울로 이동하시기가 좋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 분양가 아닐까 싶은데요. 3억대 극초반으로 분양하고 있고요. 입주금은 생애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은 500만원 준비해 주세요.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요, 3천만원 정도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, 기존에 집이 있으신 분들도 한 채씩 한 채씩 사고 계신 그런 집이에요.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빌라들과는요, 내부 스펙, 그리고 고급스러움, 그리고 어떤 사양 자체가 다 다른 그런 집이에요. 설계 자체가 다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죠? 자, 직접 집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누구를 통해서 집을 보느냐에 따라서 집을 그냥 보기만 하실 수도 있고요, 사실 수도 있습니다. 매번 여러분들께 집 사드리는 컨설턴트 하마TV 꼼장어였습니다. 집 보러 오시죠. 이 호실 몇 호실 없습니다. 꼼